안녕하세요. 데일리카 안효문 기자입니다. 기아가 친환경 전용 SUV, The All-New 기아 니로의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기아는 출시 전 3일간 사전 계약을 진행했는데요. 누적 대수가 총 17,600대였다고 합니다. 신형 니로의 연 판매 목표 대수가 25,000대인 점을 감안하면 초반 인기몰이에 성공했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신형 니로는 3세대 신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길이나 너비, 높이 등이 10에서 최장 65mm까지 커졌습니다. 트렁크 적재 용량도 451리터로 1세대보다 15리터 늘었고요. 2열 시트가 완전히 평평하게 접히는 풀 플랫 방식이어서 공간 활용도도 좋아졌습니다. 실내 마감은 폐플라스틱 재활용 소재나 친환경 페인트, 유칼립투스 잎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섬유 같은 친환경 소재를 적극 활용했고요. 주행 지역에 따라 전기 모드를 적극 활용해서 배출가스를 알아서 줄여주는 그린 드라이브 모드 같은 신 기능도 다수 추가가 됐습니다. 물론 최신 신차답게 정말 많은 편의 안전 품목이 추가된 점도 눈에 띕니다. 신형 니로는 하이브리드부터 출시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스트림 G1.6 하이브리드 엔진과 전기 모터, 2세대 6단 더블 클러치 변속기의 조합인데요. 시스템 종합 최고 출력 141마력, 연료 효율은 16인치 타이어 기준 복합 20.8km/L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전기차는 이르면 상반기 출시 예정인데요. 데일리카 취재 결과 양산 예정일이 3월이어서 2분기 출시라고 봐도 크게 무리 없을 듯 합니다. 니로 EV에는 150kW, 약 204마력 성능의 전기 모터가 탑재되는데요. 성능은 1세대와 동일합니다. 배터리 용량도 소폭 올랐는데요. 1세대 니로 EV엔 356V, 180A 배터리가 탑재됐는데, 2세대에 장착되는 배터리 규격은 358V, 180.9A입니다. 킬로와트로 환산하면 약 64.7kW입니다. 기아는 니로 EV 기반 택시 출시도 예고를 한 상황인데요. 재미있는 점은 니로 EV 택시가 신형이 아닌 1세대 구형을 기반으로 생산된다는 점입니다. 데일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기아 니로 EV 택시의 개발명은 DEPV EV인데요. DE는 1세대 니로, PBV는 기아가 최근 미래 먹거리로 지목한 목적 기반 차량, EV는 전기차를 의미합니다. 왜 신형이 아닌 구형으로 택시를 개발할까요? 아무래도 가격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택시는 가격이 곧 경쟁력이니까요.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니로 EV 택시에는 승용 버전과 달리 루프랙이나 선루프, 크롬 핸들, 프로젝션 안개 등 같은 편의 품목이 삭제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다운그레이드만 되는 것은 아닌데요. 일단 승용 버전보다 높이를 상향한다고 합니다. 택시 승객들을 겨냥해서 2열 승하차감을 개선하기 위해서인데요. 여기에 2열 시트 디자인도 변경해서 내구성이나 착좌감도 높인다고 합니다. 또 주행거리가 긴 택시 특성에 맞춰서 내구성이 좋은 신차용 타이어도 별도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